안녕하세요. 꿈밤 최우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오늘은 마디바를 화분에 옮겨 심어 주었어요. 금년 1월 달에 잎꽂이를 하여 약 130일이 되어 뿌리가 내렸네요. 뿌리가 내린 마디바와 괴마옥을 화분에 옮겨 심는 작업을 영상에 찍었답니다. 마디바는 잎꽂이를 통해서 번식을 해주는데, 마디바를 1월 달에 잎꽂이해 준 것이 어떤 것은 잎도 살아 있으면서 잎 끝에 눈이 생겨 마디바가 자라고 있으며, 또 다른 어떤 것은 마디바의 잎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마디바가 자라고 있네요. 마디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다육식물이랍니다. 다육식물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될것 같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디바와 개마옥을 꿈팜치유정원에서는 심고 있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취미삼아 약간의 마디바와 개마옥을 번식하여 정식시키고 있답니다. 꿈팜치유정원에서 마디바와 개마옥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이 마디바와 개마옥은 일반적인 다육식물과 다르게 해가 갈수록 점점 크게 자라면서 기품이 있게 모양이 틀이 잡혀가며 기품이 있게 다육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키우고 있는 이유이지요. 마디바를 마사토에서 약 130일 정도 키우니 뿌리가 실하게 뻗어 있네요. 오늘은 이것을 화분에 옮겨 심어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육식물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기에 보통 마사토에 심는답니다. 이유는 물 빠짐이 좋아야 뿌리가 썩지 않고 다육이가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이지요. 마사토에다가 발효된 유기질 비료를 10% 정도 섞어서 거름기가 약간 있게 해주어야 다육이가 잘 자라겠지요. 일반적으로 다육이는 많은 거름을 필요하지 않으며 악조건에서도 자라는 것이기에 크게 거름을 과비하게 줄 필요는 없답니다. 적당한 거름기가 있는 것이 좋으며, 아니면 다육이를 심은 다음 다육이가 잘 자라도록 다육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거름을 조금씩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다육이를 일단 화분에 심어 주겠습니다.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한 손으로 심으려고 하니 약간 어색한 면이 있네요. 화분에 마사토를 절반 넣고 다육이를 올려준 다음에 마사토를 채워주면 된답니다. 마사토를 채울 때 나무젓가락으로 꼭꼭 집어 마사토를 다져주면 좋아요. 다육이 종류들은 잎에 수분을 머금고 있고, 또한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대충 심어주어도 죽지 않고 잘 자란답니다. 물론 심어주고 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과습한 건더 좋지 않답니다. 오늘 마디바를 두판 24개와 5개 29개를 심어주었네요. 그리고 개마옥을 7개 심어 주었답니다. 꿈팜이 생산형 농장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꿈팜 정원은 다육이들을 하나둘 조금씩 늘려주는 것을 재미로 하기에 잎꽂이를 하여 증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심은 괴마옥으로 2년생이고, 이것은 작년에 심은 마디바로 2년생이랍니다. 이런 개마옥이나 마디바 종류는 해가 갈수록 자랄수록 더 모양이 기품이 있어 다육식물 중에서 반려식물로 키우기 좋은 종류랍니다. 그러기에 다육식물은 한 화분에 2, 3천 원에 하는 것도 있지만, 한 화분에 2, 3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육이는 1년, 2년 지나면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어요. 처음에는 예쁘지만 1년, 2년, 2, 3년 지나면 다육이가 노화된 모습이 모양이 흐트러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오랫도록 키워야 하는 반려식물로 다육이를 선택한다면 10년이 가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점점 더 자라면서 기품이 있는 다육이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디바와 괴마옥을 입고자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든 캡틴이었습니다.